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지금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북한 쪽에는 이미 발병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국경지대에 있는, 중국하고 국경지대에 있는 그 야생 멧돼지에서 옮겼을 가능성을 제일 많이 크게 보고 있어요. 뭐그 이유 말고도 많겠죠. 중국에 있는 소세지 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오가면서 묻어날 수가 있어요. 진드기 때문에 메기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야생 짐승에 붙어가지고.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사실은. 중국도 전역에 다 퍼졌고, 베트남도 전역에 다 퍼졌고, 지금 이제 북한까지 들어왔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대한민국뿐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을 위로 다 감싸버렸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자강도 쪽에 들어왔다는데, 뭐몇 마리가 발병됐다는데, 사실은 거의 다 퍼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확산되는 것도 시간 문제고요.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고, 이미 널리 퍼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인력을 파견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대처가 늦어요. 뭐 어느 정부, 어느 정권 할것 없이 항상 대처가 늦고, 그 대처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 대처라는 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뭐 북한의 인력을 파견한다는데 그 인력 때문에 묻어 나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좀 전문가 집단이 나서야 되는데 보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초 지식이 약하고 기초적인 방역을 중시하지 않아요. AI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료차나 방역을 나간 수의사들에 의해서 2차 감염이 된 사례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그 매몰시키러 나간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도 그게 2차 감염, 3차 감염이 되는 피해가 더 많았고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이게 들어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지금 국경지대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다각적으로 방역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유해 조수라든지 이런 걸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단이 활동을 하고요. 국경지대를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빈틈이 있는 게 어디냐면 한강으로 넘어 나오는 수용에서 넘어오는 멧돼지들. 요것도 지금 말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하면 늦어요.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준비하고 회의하고 늦어요, 이미. 인력을 북한에 파견한다는데 그것도 늦어요.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연락사무소, 남북 연락사무소 오가는 차량들, 사람들, 그거 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유입 경로가 그쪽하고 항공으로 오는 거잖아요. 항공으로 오는 건 가공식품들. 중국에서 넘어오는 가공식품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오는 국경지대 그쪽하고 한강으로 수용해서 넘어오는 멧돼지들 지금 이거 빨리 차단하면 그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 야생 짐승도 차단이 중요하지만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 문제를 만듭니다 사람 몸에 묻어나서 오는 거 사람이 가지고 오는 휴대물품 사람이 타고 간 차량 모든 게 문제가 된다고요. 기본을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특히나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요. 기본 방역을 너무 무시해버려요. 매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몰할 때도 매몰통에 넣어서 그 소독제랑 같이 해서 매몰해야 되는데, 구더기 파서 그냥 묻어버리고, 산채로 묻어버리고, 비닐 일부 깔아가지고 묻어버리고, 그 침투수에서 균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가 계속, AI도 마찬가지잖아요. 외부로부터 철새들로도 오지만, 그또 매몰했던 데서도 균이 올라온다고요. 그 지하수 오염은 어떡합니까? 너무 하나하나 하는 게 허술해요. 엄청난 돈을 쏟아붓지만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노력이 허사가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사냥개들, EBS 보면 사냥개 이야기도 많이 해요. 사냥꾼들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거 좀, 지금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하는 것도 이 사냥꾼들이 하는 거예요. 사냥개들이 하는 거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개하고 사냥꾼들이 대신해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돼지열병 같은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무서운 질병이 들어올 때도 야생 멧돼지를 잡으면 그 혈액을 빼서 검사를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리고 산을 다니면서
야생 멧돼지 중에 혹시 죽은 돼지가 있는지 그것도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생태계를 조사하는 걸 사냥꾼들이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그 서울 도심에 멧돼지가 가정집으로 들어왔잖아요. 멧돼지가 출몰해가지고, 멧돼지도 한 150건밖에 안 되는 작은 멧돼지인데 출몰해가지고, 경찰관이 총을 쏘니까, 멧돼지가 총을 맞고도 담을 넘어가 버렸잖아요. 실탄을 맞고도. 그래서 거기서 수십 방을 쏴가지고 죽었고, 그 와중에도 경찰도 부상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유기견도 마찬가지예요. 유기견도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 잡으려고 잘안 잡히잖아요. 근데 정말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행정이라는 게 정말 답답해요.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방관은 불 끄는 전문가예요. 불을 꺼야 돼요. 인명을 구하고. 그 시간에 유기견 쫓아서 잡으러 다니고 며칠씩 시간 낭비할 일이 아니라고요. 전문가가 가면 한 번에 잡습니다. 금방 생포를 해요. 처음에 쫓으면 걔는 도망을 가고 의심을 품으면 잡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꼬셔서 유도해서 가까이 왔을 때 목줄로 살 걸어 잡든지 가까이 왔을 때 마취총을 쏘든지 해야 돼요. 그런 판단을 할수 있는 거는 개를 유인하고 판단을 내리고 첫 번에 실패 없이 잡을 수 있는 건 사냥꾼이라고요. 개를 심리를 잘잘 이해하는 사람, 사냥꾼 중에서도 동물 행동과 동물 심리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 그 우리나라 동물구조협회도 있잖아요.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거 활용하면 되는데 왜 소방관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멧돼지 생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찰관들이 떼로 지어가서 실탄을 막 쏘잖아요. 150근짜리 돼지 정도는 사냥개 한 마리라도 잡을 수가 있고요. 뭐 부상 없이요. 그리고 150근짜리 돼지 그냥 사냥꾼 부르면 총한 방으로 잡아줘요. 그냥 한 방으로 딱 죽입니다. 실탄이 아닌 엽탄이고 엽탄도 이뭐 굉장히 약한 걸 써요. 외국처럼 실탄을 못 씁니다. 굉장히 약한 걸 쓰기 때문에 큰 멧돼지는 쏘아도 죽지도 않고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수렵을 하면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약한 총으로도 엽탄으로도 멧돼지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다고요, 사냥꾼들은. 급소를 잘 아니까. 멧돼지를 잘 이해하니까. 그래도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 파견이 돼가지고 수십 명이 가서 다른 업무에 차질도 생길 뿐더러 부상을 입기도 하고 피해를 가져오잖아요. 유기견도 마취총을 7번, 8번 쏘아가지고 며칠 걸려가지고 고통을 주면서 자꾸 트라우마를 만들잖아요. 멧돼지도 바로 생포를 못하니까, 바로 사살을 못하니까 2차, 3차 피해가 생기고. 다 전문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채연 수의사 나오는 그 EBS 봤는데, 뭐 라이카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원래 라이카는 견종 자체가 맨샤이가 강한 개입니다. 맨샤이가 강한 개고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런데, 근데 뭐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고 막 그런 뭐 살기 위해서 탈출했다 이런 제목을 쓰잖아요. 사냥꾼을 쓰레기를 만들고 그런 가짜 방송, 거짓 방송, 감성 자극 방송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력을 하던 게 아니에요. 그 교수님이 나와서 엄마가 사냥을 잘하던 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냥하는 동영상은 어디서 그 구해왔는지 모르겠어요. 막 물어서 잡던데 요즘에 물어빵을 잘안 씁니다. 총으로 개가 돼지를 세워놓고 지져가지고 쏘는 그런 사냥 방식을 많이 택합니다. 라이카는 또 그런 사냥에 적합한 개고요. 근데 막 물어잡는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탈출했다고. 그런
전문 지식이 없는 가짜 선동 방송을 하면 안 돼요. 그 차에서 어릴 때부터 몇 개월을 살았댔잖아요. 그걸 지켜봤으면 학대라고 여기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지. 아니면 그 주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탈출을 했다는데 탈출도 그 과정을 본 것처럼 생생히 이야기하더만요. 똥오줌 누라고 꺼내주고 하는데 그때 탈출을 했다고. 그 사냥꾼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럼 그 개가 탈출을 했으면 사냥꾼이 자기 개를 잡아야죠, 빨리.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고 치기 전에. 자기가 못 잡으면 동물구조협회라든지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근데 왜 떠돌게 놔둬요?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구조를 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개가 전혀 문제가 없는 개고, 원래 라이카가 맨샤에 기질이 있는 개인데, 타인에 대해서 경계심이 강해요. 공격 성향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당연한 개를 갖도록 시간이 가면은 친화가 되는 건데, 친화한테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 동물보호법에 산책을 시킬 때끈 길이라든지 입마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형견을 산책을 시킬 때 입마개도 안 하고 끈도 길게 해서 가잖아요. 또 풀어버리고.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촬영을 위해서 법을 위반하는 거라고요. EBS가 계속해서 그 가짜 방송을 많이 해요. 식용견 때도 그랬고, 애견 때도 그랬고, 계속 가짜 방송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항의가 들어가, 단체가 결성되고 항의가 들어가니까 이제 사냥개 쪽으로 또 감성팔이를 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을 선동하는데, 가짜로 선동하지 마세요. 있는 사실 그대로 방송을 해도 재밌게 봅니다. 감동 깊게 보고. 근데 거기다가 더 강한 자극을 주려고, 감성 자극을 주려고 가짜 뉴스를, 가짜 사실을, 없는 사실을 가짜를 만들어서 해버리면, 지금 열심히 봉사활동하는, 위해줘서 활동을 하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자기 직업이 있는데도 새벽에 밤잠 못 자고, 그런 험난한 고생을 하면서까지도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을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 차량 이동용 캔넬은 당연한 겁니다. 영국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차량 이동 캔넬에 개를 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냥 뒤에 실지 말고 위험하다고 사고가 나면. 우리 어린이들, 어린아이들, 차량 시트를 따로 해서 안전벨트를 채우는 것처럼 개들도 캔들에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캔들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공간 넓어서도 안 돼요. 넓으면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잠자는 집이 사람은 11평이 되어야지만이 뭐 행복 추구권의 가장 이제 기본 평수가 행복을 느끼는, 안락을 느끼는 평수가 11평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잠자는 침대가 11평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잘돼 있어요. 캔넬도 굉장히 비쌉니다. 8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막 아주 비싸요, 그 캔넬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녹도 안 쓸고요. 가볍고요. 안에 환기장치가 팬이 돼 있어요. 흡입과 배기가 돼 있어서 가스 내뿜고 새 공기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 좋은 겁니다, 그게. 근데 마치 그 안에 있으면 선동당하는 것처럼 선동을 해버리잖아요. 그 안에 가두면 학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억수로 비쌉니다. 80만 원에서 뭐 몇백만 원 합니다. 외국에도 다 그걸 써요. 어느 나라 할거 없이. 어느 나라 할거 없이 외국의 수뢰빈들도 사냥개들 다 거기서 잡니다. 우리 애완견도 그렇잖아요. 뜬장을, 나쁜 이미지를 세우잖아요. 그 뜬장을 하라고 한게 동물보호단체예요. 그래서 뜬장을 설치를 한 거고요. 자비를 들여서 다들. 그래, 허가를 다시 받은 거고요. 허가가 있는데도 다시 허가를 받으라 이거예요. 자비를 들여서. 그래서 했는데 또 갑자기 동물보호단체에서 뜬장이 학대다 이거예요. 뭐 벌금 2천만 원 하자, 5천만 원 하자 이렇게 국회에서 떠들어요.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복지위원들도 다 동물보호단체, 사람들이 다 동물복지위원을 하고 진짜로 전문가들은 없잖아요. 정치인들도 동물권을 계속 이야기하고, 동물권만을 이야기하고, 인권 위에 동물권을 놓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좌파 정치인들이. 이게 공산권에서 히틀러가 동물권을 가지고 왔잖아요.
일반 군중들을, 시민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인권 위에 동물권을 낳은 거잖아요. 동물 복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복지를 이야기하는데 동물권을 이야기해요. 근데 많은 애견인들이 선동을 당합니다. 그 선동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짜뉴스잖아요. 1년에 3에서 5회를 강아지를 출산한다는 그 가짜뉴스. 그리고 발정유도죄와 제왕절개로 새끼를 뭐 1년에 3에서 5회를 10년 동안 놓는다. 이런 가짜뉴스로. 이런 가짜뉴스는 사과방송도 했죠. 그렇지만 그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가짜뉴스를 내보낼 때는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내죠. 근데 사과방송을 할 때는 그냥 조용하게 짧게 사과를 하죠. 기억에 남지 않게. 그게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요. 떤장에 대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하다가 이렇게 많이 샜는데, 이 지금 언론의 선동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그리고 스타를 만듭니다. 그 스타를 만들어서 선동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 돼지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선동을 너무 잘 당해요. 마음이 착하고 이래서 그런지 감성적인 것만 나오면 선동을 엄청나게 당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수 있는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고, 생각하는 것도 싫어하고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냥 선동을 당합니다. 개, 돼지들처럼요. 여러분들은 그런 개, 돼지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